제목하여 추억아 놀자. 지푸라기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선생 신은 게 바로 딱 맞네 신이. 저래 작은 거로 저래 억차질 해놓은 싶어 그걸 다 관계. 주먹만한 집신부터 옛날 농가의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삼삼옥수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 내가 바로 볏짚 공예가옵시다. 골목길 접어들 때 초록대문 집에 수상한 냄새가 풀풀. 볏짚 할아버지를 찾아서 지푸라기 냄새 쫓아가 보니 벌써 작업 시작을 하셨군요. 할아버지 인사 부탁드려요. 저는 지푸라기 가지고 뭐 이 만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황전솔이다. 올해 나이 78세. 어느 날 갑자기 지푸라기를 만지다가 추억에 잠겼던 황전수 할아버지. 그 세월이 벌써 20여 년. 만드는 작품마다 골고리 옛날 농촌의 향수가 묻어납니다. 문득 진심 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맞이로 분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지푸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내가 그때 그 시절로 항상 잊어보지 않고 항상 그 추억이 나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또 내가 안 엉기고 알았던 건데 그 영혼이 버리기 싫고 이제 취미적으로 만드는 거지. 취미삼아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집신, 광줄이, 멍석에 오줌싸개 아이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키까지 아주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낼 만큼 실력파가 되었다. 뭔가 만들기 시작했다 하면 하루 내내 말없는 할아버지. 할머님은 이제 구경하는 게 지겨울판이라고요? 오래되십니다. 15년도 넘었을 기다. 네. 애가 뛰어서 제 짓을 웃자는 싶었는데 그래 잘 맺는다. 잘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저런 짓을 못 하거든 깎아면서. 근데 여기 앉아서 저를 보면 저래 작은 거로 저래 옥차질 하노 싶어 그걸 다 깎아요. 그래. 방바닥에서 엉덩이 뗄 줄 모르던 할아버지. 갑자기 밖으로 나오시더니 옥상 창고로 직행. 바닥에 깔린 지푸라기를 보아하니 여기가 할아버지의 보물창고 같은데요. 요즘엔 찾아보기도 어려운 집더미가 가득. 대체 어디서 가져오셨대요? 지푸라 이것도 창녕서 가왔어요. 창녕서 가왔는데 푸른 걸 가와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옥상에서 말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지 중지, 볏짚 공예를 하기 위해서 매년 추수 때마다 창녕까지 가신다는 말씀. 기계작을한 볏짚은 쓸 수가 없어 손으로 탈곡 작업을 해주고 그 볏짚을 얻어온다고요. 좀 좋은 짚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짚이 좋은 짚이 있는 게 아니고 짚도 키가 큰 종자가 있는데 그 큰 종자를 좀 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것을 기계도 안 하고 손으로 훑어가지고 집에 가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망태들은 창문에 주렁주렁. 벽엔 크고 작은 집신짝들이 가득가득 진지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든 각가지 크기의 각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디자인도 퓨전을 추구하면서 현대식 집신, 이름하여 집신 슬리퍼까지 탄생시키셨다. 사실 요건 뭔가요? 요건 저 슬리퍼인데 우리 저 손자가 이거 만들어 돌아서 그걸 만들어 주는데 뭐 신고 뭐 이 납두가 이 하나 지금까지 흘러가 있네요. 이 해가지고 신고되고 이랬어요.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집신 슬리퍼 나와라 뚝딱이네요. 이렇게 탄생한 이쁜 슬리퍼 탐나지 않으세요? 아 이 저 신을 갖다 선생님 한번 신을 봐요. 이 신을 보면 옛날에 이걸 신고댕기시니까 지금 신어도 됩니다. 한번 신어보이소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적극 권유로 발을 쑥 내밀어보는 우리의 카메라맨. 사이즈 딱, 스타일 딱. 파란 양말이 집신에 아주 잘 어울리는지 할아버지 너무너무 뿌듯해하십니다. 요거는 집신인데 선생 신은 게 바로 딱 맞네 신이. 아 신이 이거 이쁘게 딱 맞네요. 아 이거 좋다. 작업 삼매경에 빠진 할아버지를 두고 잠시 밖을 둘러보는데 수상한 게 또 있네요. 할아버지 이건 뭡니까? 아 그거 지폐입니다. 그 뭐 저 뭐 지폐라고 많이 그래 좀 만들어놨어요 그게. 오늘의 보너스 작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나무 지팡이. 사포로 갈고 닦은 다음 할아버지가 직접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모아둔 거라는데요. 그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아침으로 자고 일어나서나 저녁으로나 이거를 가지고 이 어깨 운동하고 팔 운동하고 이, 이 운동하는 거라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둘, 이래 합니다. 이래 많이 이래 하면 좀 몸이 좀 풀리고 좋거든요. 앉으나 서나 작품 생각인 할아버지,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잠시 일어나 운동하시더니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눌러앉아버린 할아버지. 놀라운 솜씨와 할아버지의 집념에 친구들 역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신기하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그 참 수공이라도, 집 수공이라도 이거는 전성적으로 소질을 타고나야 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뜨개질인지 바느질인지 꼼꼼하게 작업하는 솜씨가 그야말로 섬섬옥수. 취미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소박한 추억의 물건들을 만들다 보니 이젠 조금 더 많은 사람과 향수를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고. 소재를 많이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분실하지 않고 많은 사람한테 하면 전시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지금 여기 없는데 없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전시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할아버지 간절한 소망 꼭 이루시고요. 그 옛날 시골 생활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향수와 추억이 남긴 작품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